패기, 열정 그리고 젊음이 느껴지는 뜨거운 승부 현장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오늘도 여러분께 그 생생한 현장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오늘은 여자부 경기로 함께합니다. 이 4강 플레이오프 티켓을 위해서는 이제 승리밖에 답이 없습니다. 원정팀 단국대학교와 이번 시즌 아쉽게도 아직 승리가 없는 홈팀 전주 비전대학교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전주 비전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주 비전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가 이제 곧 펼쳐질 텐데요. 이곳 전주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홈 학우들이 오늘 첫 승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주 비전대 선수들 조금 더 힘을 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원 단국대학교. 자, 이번 시즌 7경기를 치르는 동안 2승 5패입니다. 참이 아쉽게도 2승 5패에 머물러 있는데 예, 단국대학교가 이번 시즌 시작할 때 목표가 4강권이었습니다. 이 4강권이었기 때문에 지금 성적에서 4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은 게임 각 팀마다 12게임 정도 치르거든요. 이 남은 게임이 조금 더 승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기존 여고 선수들이 선배들의 하는 모습을 또 보러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기존 대학교 유망주들의 또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또 보고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또 후배들이 보는 만큼 우리 선수들 오늘 멋진 경기를 펼쳐주면서 우리 후배들뿐 아니라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 팀의 상대 맞대결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두 팀이 첫 번째 맞대결은 3월 27일 단국대학교 홈에서 있었습니다. 득점은 89대 61, 61대 81로 단국대학교가 큰 점수차 승리를 거뒀고요. 리바운드에 있어서도 단국대학교가 큰 우세, 2점슛 성공률, 석점 성공률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단국대학교가 앞섰던 그런 첫 번째 맞대결이었습니다. 그 당시 점수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오늘 전주비전대학교는 오늘 새로운 각오로 그리고 또 오늘 그리고 그때 경기는 좀 잊고 플레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단국대학교는 그때 이겼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생각하지 않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오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리다가 잠시 끊기긴 했지만 이 단국대학교 4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경기에서 계속 승리를 챙겨가야만 이 4명, 4팀까지 주어지는 이 4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 비전대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지금 시즌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팀이 작년에는 불참을 했습니다만 그 전 시즌까지는 못하는 팀이 아니었어요. 많은 활약들 그래서 준우승, 뭐 준우승권에 계속 있었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 저력이 있습니다. 만만히 볼 수 없는 전주 비전대학교와의 경기입니다. 자, 두 팀의 키플레이어 1차전 맞대결 기준으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먼저 전주 비전대학교는 넘버 3 이수연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그 당시 득점을 21득점을 해줬고 2점슛 성공률 42%, 리바운드 4개를 하면서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전주 비전대학교 이수연 선수가 해줬습니다. 이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 좀 더 기대를 해야 되는 이수연 선수. 반면에 이 강현수 선수입니다. 강현수 선수는 3학년인데요. 지금 당시 경기에 19득점, 2점슛 성공률이 33%, 조금 떨어지지만 이 리바운드에 있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강현수 선수. 오늘도 이 강현수 선수가 출전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수가 강현수 선수인데요. 포워드를 맡고 있고 3학년이고 현재 지금 단국대학교는 4학년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현수 선수가 주장을 맡으면서 오늘 경기에 임해주겠습니다. 물론 이 신보라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신보라 선수는 프로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대학리그에서는 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튼 이 강현수 선수가 오늘 단국대학교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 키플레이어 중에 한 명, 그리고 전주 비전대학교는 주장 3번 이수연 선수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요. 이 선수의 활약이 또 오늘 경기 아주 중요한 그런 키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양 팀은 지금 순위가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겨야 될 이유가 분명한 두 팀의 대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멋진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기대하셔도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순위를 보시면은
이 당국대학교가 5위로 쳐져 있습니다. 이 4강까지 플레이오프 진출이 들어가는데 이 단국대학교가 지금 5위에 머물러 있어요. 바로 앞에 이 한림성심대 정도는 한번 잡아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이 김태우 감독, 단국대학교의 김태우 감독님을 만나 뵙고 오니까 이 한림성심대학교도 만만한 팀이 아니다. 위에 있는 팀들 다 강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면 정말 잘해야 된다. 쉽게 올라갈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내심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다고 또 그 말까지 또 이어주셨습니다. 겸손하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단국대학교 남은 기회를 잘 잡아서 4강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홈입니다. 이 홈에서 경기가 앞으로 많이 남지 않았는데 홈에서 첫 승을 거두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선수들에게 뛸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단국대학교 김태우 감독의 모습인데요. 선수들이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2학년 선수들 위주 1, 2학년 선수들이 많아서 상당히 이 고비를 넘기기가 힘든데 이 선수들의 성장을 한번 또 기대해보겠다고 말씀해주셨고 또 전주비전대학교의 고태찬 감독님 정말 2007년부터 전주비전대학교를 이끌면서 정말 이 한국 대학농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신 그런 감독님이신데요. 자, 이 선수 수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이 선수들을 또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좋은 경기, 이 감독님들의 지략 대결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3시부터 오늘 경기가 펼쳐집니다. 단국대학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5위고요. 전주비전대학교는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자대학부는 7팀입니다. 7팀이어서 모든 팀들이 두 번씩 맞대결을 합니다. 서로. 그러면서 12게임 정도를 뛰게 되는데요. 자, 이제 8번째 경기 두 팀은 모두 8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양 팀 부상 없이 좋은 시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지금 뭐 반은 넘어섰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젊음과 패기의 모습을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학우들이 또 찾아줬기 때문에 우리 비전대학교 선수들은 더 오늘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경기로 보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이 나왔군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번 가드 한선영, 6번 가드 김은비, 9번 센터 이민주, 11번 가드 이명관, 33번 포워드 강현수 선수가 오늘 스타팅 라인업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의 김태우 감독의 모습이 뒷모습 옆모습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마지막 작전을 또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홈팀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3번 가드 이수연, 5번 포워드 이예비, 7번 포워드 김은지, 9번 포워드 김현진, 11번 포워드 정혜인 선수가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태찬 감독 오늘 홈에서의 부담이 좀 감독님도 상당히 클 텐데 자, 하지만 또 감독님이 또 너무 부담을 느끼시면 선수들까지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감독님이 오늘 선수들에게 또 편하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팀의 승부 스타팅 라인업까지 발표를 해드렸고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잠시 후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장 이수연 선수가 또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도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맞대결 양 팀 모두 8번째 대결입니다. 이번 경기 포함해서 모두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5경기씩 남겨놓고 있는 양 팀인데요. 자, 이 마지막 마무리 이번 시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양 팀입니다. 자, 그리고 4강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단국대학교 그리고 오늘 승리 1승을 향해서 그 어느 때보다 투지가 넘치는 전주 비전대학교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심판은요. 주심에는 정정호 심판, 그리고 1부심에는 안갑진 심판, 그리고 2부심에는 조찬휘 심판 이렇게 세 분의 심판이 오늘 경기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정호 심판, 안갑진, 조찬휘 세 명의 심판이 오늘 경기 판정을 하실 텐데요. 공정한 판정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뛸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쿼터 시작을 앞서서 선수들이 코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그리고 단국대학교의 5월 8일 어버이날에 펼쳐지는 경기 지금 맞대결 지금 곧 시작됩니다. 자, 점프홀로 1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정혜인 선수와 이민주 선수가 먼저 점프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프홀 다시 던지라는 심판 지시입니다.
자, 다시 1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전히 단국대학교가 첫 번째 공을 따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이 단국대학교, 오늘 비전대학교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인사이드로 바운드 패스. 강현수. 자, 돌면서 움직였는데요. 자, 수비 파울이 선언된 것 같습니다. 7번 선수입니다. 전주비전대학교 7번 김은지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첫 번째 파울. 계속되는 단국대 공격. 이명관. 이명관은 가운데로 오면서 멀리서 던져봤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이수연. 드리블로 넘어왔습니다. 이수연 직접 드리블. 직접 가나요? 하지만 그대로 나갔다는 심판 판정. 자, 이수연 선수가 공간이 보였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직접 하고 들어가 봤는데, 자, 수비선에 걸리면서 터치아웃 됐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비전대학교입니다. 이예비. 자, 이예비 선수가 오른쪽으로 연결. 다시 김은지. 자, 김은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두 점 득점합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전주 비전대학교 김은지 선수입니다. 아, 학우들이 좋아하네요. 2대0. 김은지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단국대. 하지만 리바운드 따내는 이민주입니다. 자, 안쪽에서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에어볼. 강현 선수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비전대 공격 이수연. 이수연이 석점 던집니다. 아, 백보드 맞고 들어왔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를 이명관 선수가 따내면서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명관. 이명관 인사이드 파고듭니다. 레이업 올려놨는데요. 멀었어요. 리바운드 썸 따내는 강현수 선수입니다. 자, 다시 하나 만들어가야 되는 단국대학교. 1쿼터 초반 아직 양 팀 두 점밖에 득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강현수 점프슛 두 점 성공합니다. 단국대학교도 첫 득점이 나옵니다. 강현수의 득점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자, 약 한 2분 정도가 전반전 흘렀는데요.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자, 김현진이 석점 던집니다. 너무 멀었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단국대학교. 자, 두 팀 1차전에서도 리바운드 싸움에서 단국대학교가 많이 앞섰는데 지금 한 2분 조금 넘게 지난 시점에서도 단국대학교의 리바운드가 많이 보입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 잘 줬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슛이 링을 외면합니다. 전주비전대학교 서둘지 않고 천천히 하프코트를 넘어옵니다. 이수연 다시로 이예비가 석점 과감한데요. 링 맞고 오른쪽 리바운드 따내는 정혜인. 하지만 패스가 뒤로 가면서, 자, 백코트 바이레이션이죠. 자, 백코트 바이레이션. 공격권이 단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 선수교체 9번 김현재 선수가 나가고요. 2번 정형관 선수가 들어옵니다. 1학년 정형관. 기전여고를 졸업한 1학년이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후배들, 기전여고 후배들이 또 와 있군요. 자, 오늘 후배들 앞에서 정형관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민주가 뒤로 연결. 김은비 두 선수가 동선이 겹쳤는데요. 오른쪽 연결. 자, 강현수 두 점.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예비 빠르게 넘어가는 전주 비전. 김은지 인사이드 파고듭니다. 김은지. 자, 움직이면서 공 올려놨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단국대학교 공격. 두 팀 초반 득점 두 점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레이업. 하지만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이명관 선수입니다. 법성고등학교를 졸업한 2학년 이명관 선수가, 자, 파고들면서 두 점을,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슛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슛은 링을 외면했고요. 자유투 두 개. 이명관 첫 번째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네요. 자, 아쉬운 이명관의 첫 번째 자유투. 하지만 이 선수가 4경기 16득점 이상 해주는 득점력 있는 선수인데요. 두 번째 자유투 실패. 하지만 리바운드 직접 이명관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자유투 두 개 모두 실패했습니다만 리바운드를 본인이 따내면서 그 공을 또 득점까지 이어가는 이명관 선수입니다.
자, 리바운드 지난 바로 직전 경기 광주 대 강팀과의 경기였는데 혼자서 리바운드를 18개나 잡아낸 이명관 선수인데요. 방금도 리바운드 하나를 뽑아내면서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공격권이 바뀌었죠. 자, 실책이 나오면서 공격권 턴오버 됐습니다. 다시 단국대학교 공격. 단국대학교가 4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김현비. 다시 강현수가 뒤로 연결. 한선영이 드리블로 들어갑니다. 다시 뒤로. 석점 던져 오르네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강현수. 다시 왼쪽으로 김은비가 연결해줬고요. 인사이드. 자, 툭 치면서 공간 만들어 막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리바운드를 하고 난 다음에 파울이 있었어요. 자, 11번 당국대학교 11번 11번 이명관 선수의 파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작전 시간을 먼저 단국대학교에서 요청하는군요. 단국대학교의 김태우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5분 58초의 시계가 멈춰져 있고 시간은 스코어는 4대2입니다. 두 점 단국대학교가 앞서고 있는데 초반 양팀 아직까지는 탐색전이어서 그런지 또 부담이 또 많은 경기여서 그런지 두 팀 아직 득점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서서히 이제 선수들이 몸이 풀리면서 득점으로 갈 텐데 일단 비전대학교 응원하러 온 선수들은 정말 오늘 열성적으로 응원을 보내주고 있네요. 네. 호루라기까지 다 준비를 하고 북까지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 자, 그 응원에 비전대학교 선수들이 화답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를 펼쳐야 되겠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원정이긴 한데 일단은 단국대학교도 비전대학교의 첫승의 재물이 될 수는 없고 또한 이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경기입니다. 매 경기가 이제부터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 승률 5할 정도가 좀 안정권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조금 뒤쳐져 있는 단국대학교. 자,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필요합니다. 자, 파이팅하고 나오는 전주 비전대학교. 오늘만큼은 질 수 없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전주 비전대학교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두 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점수는 두 점 차, 한 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영관. 다시 오른쪽 이수연. 이수연 안쪽 하고 들다가 두 점 멀리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혼전. 따내는 강현수. 단국대학교가 어펜스 리바운드를 디펜스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강현수 다시 뒤로 연결. 자, 줄듯 하면서 파고들었는데요. 아, 공격권 전주 비전대학교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수비 성공하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자, 전주 비전대학교 이예비 선수가 툭 치면서 공에 손을 댔고요. 그 공이 단국대학교 선수 맞고 그대로 골 엔드라인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정영관 다시 이수연. 이수연 파고듭니다. 이수연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리바운드 단국대학교 가야죠. 왼쪽으로 파고드는 단국대학교 한선영. 자, 하지만 다시 가운데로 주고 다시 받았습니다. 한선영 가운데 강현수 이어받는 이명관 파고듭니다. 이명관 레이업 두 점 성공. 자, 이명관 선수가 주고 다시 받으면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6대2 한국대학교가 넉 점 차 리드. 이수현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싸우면서 심판 미스입니다. 자, 이 단국대학교 3번 33번이군요. 강현수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강현수 선수의 파울. 그리고 자, 전주비전대학교는 왕현주 선수가 들어옵니다. 정혜인 선수가 나오고요. 4학년 왕현주 선수가 들어옵니다. 183cm 신장이 아주 좋은 왕현주 선수가 들어옵니다. 김은지 다시 뒤로 이예비 석점 시도 뭔데요? 깨끗하게 꽂힙니다. 이예비 석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석점입니다. 6대5 한 점 차로 다시 따라붙는 전주 비전. 하지만 두 점 성공하는 강현수입니다. 강현수의 정확한 두 점. 8대5
다시 3점차. 이수현 파고들면서 올려놨어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톡쳤지만 이 공을 따내는 이명관. 하지만 이명관 선수가 경기 템포를 늦춥니다. 김현비 천천히 다시 만들어가고자 움직이고 있는 단국대학교. 이민주가 뒤로 석점 시도합니다. 어, 들어갔어요. 석점 성공. 33번 강현수. 어, 석점까지 꽂아넣습니다. 11대5 점수가 6점으로 벌어집니다. 안쪽 왕현주 쪽으로 하지만 손수비로 끌어냅니다. 역습 석공으로 가죠. 왼쪽에서 드리블 레이업 성공합니다. 안전하게 레이업으로 마무리. 한선영의 득점입니다. 13대5 8점. 자, 팽팽했던 승부가 순식간에 점수가 벌어졌는데요. 자, 임정영. 아,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형관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단국대. 자, 경기 템포가 좀 빨라졌는데 이 빨라진 팀의 단국대학교는 계속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선영 드리블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왕현주. 이번엔 김은지. 전주비 좀 빠르게 넘어왔습니다만, 아, 이수현이 석점 과감한데요. 아, 두 점이군요. 석점 라인을 밟았다는 심판 판정. 두 점 성공입니다. 13대7. 그래도 지금 장거리 슛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수현 선수가. 13대7입니다. 오른쪽으로 강현수 파고듭니다.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들어갑니다. 강현수 연속 득점. 자, 강현수가 계속 끌리고 있고 하지만 전주 비전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수현. 자, 스크린을 해줬던 왕현주 두 점. 이수현 링 맞고 떨어지는 공. 리바운드는 다시 단국대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김태우 감독이 선수들에게 천천히 가라는 지시를 보냈, 사인을 보냈습니다. 인사이드 강현수 안쪽. 아, 두 선수의 컴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명관 2점. 강현수와 이명관의 주거니 받거니 2대1 패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7대7 10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은재 슛은 빗나갔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계속 앞서 나가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이명관 다시 왼쪽으로. 자, 석점 시도 들어가네요. 석점 성공합니다. 단국대학교 이민주 선수의 석점. 자, 이 선수가 이 프로필에는 센터로 기록이 돼 있는데 본래 포지션은 또 센터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 원래 지금 홍지혜 선수가 센터 자리를 봐줘야 되는데 부상 때문에 뛸 수 없는 단국대학교. 이 이민주 선수가 센터를 보면서 또 외곽에서도 득점을 만들어줬고요. 자, 이수현의 두 점은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단국대학교 몰아붙이죠. 이민주가 드리블 하고 오면서 뒤로 연결해줍니다. 김은비가 왼쪽으로 앞을 막고 있는 이수현. 자, 안쪽 인사이드 두 점 성공합니다. 강현수 다시 한번 득점. 자, 강현수가 1쿼터에서 득점이 많은데요. 지금 11점을 1쿼터에만 넣고 있습니다. 이제 1쿼터 30초 남았습니다. 22대7 점차가 1쿼터에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수현 두 점. 아하, 들어갔다 나오는군요. 리바운드 왕현주. 뒤쪽으로 정영관. 던질 수 있는 기회. 석점 올라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전주비전대학교 5번 이예비 선수의 석점. 오늘 두 번째 석점. 그리고 22대10 남은 시간은 이제 6초가 남았습니다. 자, 던져야죠. 석점 시도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자, 리바운드 이예비. 이렇게 1쿼터 종료됐습니다. 1쿼터 22대10 12점. 단국대학교가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자, 전주비전대학교 단국대 참 탄탄하게 둘이 붙어서 갔었는데 중반 이후에 점차가 벌어졌군요. 하지만 이 쿼터는 또 다른 양상으로 또 만들어가야 되는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양팀의 이 쿼터도 기대해 주시죠. 잠시 뒤에 이 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주비전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전주 비전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오늘은 여자부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단국대학교와 전주 비전대학교, 전주 비전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죠.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1쿼터 단국대학교가 22점, 비전 전주 비전대학교가 10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 팀이 1쿼터 팽팽하게 갔던 경기가 조금 밀리면서 아쉽게도 비전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스코어인데, 자, 이 쿼터부터 한번 반전을 또 기대해 봐야 되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자, 두 팀의 이 누적 통계가 있어요. 1쿼터, 쿼터마다 득점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는 통계 지표가 있는데, 이 단국대학교가 1쿼터에 아주 강합니다. 1쿼터에 146점을 넣었고요. 반면에 이 전주 비전대학교는 1쿼터에서 87점, 87점밖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8경기를 치렀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쿼터에서 역시 강했던 단국대학교 이번 경기 1쿼터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2쿼터에는 단국대학교가 기록이 86점, 그리고 전주 비전대학교는 105점. 비교적 전주 비전대학교가 시동이 조금 늦게 걸리는 양상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2쿼터 전주 비전대학교 한번 또 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쿼터 시작됐습니다. 2쿼터 오른쪽에서 왼쪽 전주 비전대학교 공격합니다. 정혜인 왼쪽으로 이예비, 석점슛 두 개가 있었던 이예비 빙글 돌면서, 하지만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이예비입니다. 단국대학교의 23번. 자, 단국대학교의 8번 선수군요. 김민정 선수의 파울입니다. 이예비의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이예비의 자유투 1구는 성공.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는데요. 두 번째도 성공합니다. 자, 산뜻하게 득점으로 출발하는 전주비전대학교의 이 쿼터. 자, 한선영 왼쪽 오른쪽으로 연결.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자, 리바운드 루즈볼. 자, 따냈는데요. 심판 판정은 전주 비전대학교 공을, 아, 단국대 공을 선언하는군요. 자, 단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자, 1쿼터 기록이 왔는데 리바운드에선 전주 비전대학교가 10개, 단국대학교가 14개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이 리바운드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전주 비전대학교인데요. 자, 2쿼터에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일단 2쿼터 첫 두 점을 자유투 두 개로 전주 비전대학교가 먼저 득점을 했습니다. 22대 12, 1점 차입니다. 10점 차. 아, 지금 심판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예, 고태창 감독이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좀 항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계속되는 공격 전주 비전대학교가 수비, 그리고 공격은 단국대학교입니다. 강현수 안쪽으로 이명관 드리블 돌파, 오른쪽 연결해줬습니다. 하지만 조금 캐치가 늦었고요. 하지만 김은비가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자, 김은비 선수의 석점 정확하네요. 1학년 상주여고를 졸업한 김은비 선수였는데요. 정확하게 석점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전주 비전의 석점. 역시 이예비 선수 같은데요. 그렇군요. 이예비 선수의 석점. 이예비 선수도 1학년. 자, 두 1학년 선수가 석점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단국대학교 이민주 빙글 돌면서, 하지만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았어요. 따내는 정형관. 전주비전의 공격 이수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현수 오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김은지. 자, 줄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대로 던졌는데요. 무리예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국대학교가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25대 15, 10점 차. 2쿼터에는 조금 약한 면을 보이고 있는 단국대학교인데요. 3쿼터에, 2쿼터에 조금 더 강했던 전주비전. 점수차를 좁힐 수 있을지요. 자, 드리블 안쪽 파고들면서 외곽 연결. 던지죠. 김원비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단국대학교 안쪽 비었습니다. 인사이드. 하지만 외곽으로 연결. 석점을 노렸습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는 전주비전. 이수연. 하지만 여기서 뺏겼어요. 자, 강현수가 잡자마자 던졌는데 부정확했습니다. 자, 다시 기다리면서 공격을 하는 단국대학교.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멀리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이명관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따내는 김은지 그리고 파울이에요. 자, 이 김은지 선수가 리바운드를 잘 따냈고 상대 파울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권 가지고 오는 전주 비전입니다. 15대 25 10점 뒤져 있는 전주 비전 점수차를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게 안쪽 잘 봤어요. 하지만 외곽 연결 정혜인 두 점 성공합니다. 정혜인이 두 점을 성공하면서 점수 8점 차로 좁히는 전주 비전 대학교입니다. 역시 기록이 증명을 하는군요. 이 쿼터 7분 12초가 남았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강현수 하지만 자 공격권이 전주 비전으로 넘어갔죠. 자 그리고 타임아웃 단국대학교의 김태우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 1쿼터 끝나고 2쿼터 시작을 12점으로 시작을 했던 단국대학교 참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점수가 8점 차로 좁혀졌고 또 공격권까지 지금 단국대학교가 내줬기 때문에 이 김태우 감독이 작전 시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좋은 경기를 해가고 있었는데 그 경기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국대학교 김태우 감독이 좀 선수들을 질책하면서 이 리프레시를 시키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전주비전대학교가 졌고 그리고 단국대학교가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9대 61 28점 차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지금은 8점 차로 단국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제 비전대학교가 추격을 시작한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경기에서 전주비전대는 역시 기수연, 김은지, 정용관 선수가 주득점을 해줬고 이혜비 선수도 9득점을 해줬고요. 반면 단국대학교는 강현수, 그리고 박세원, 이명관, 김진경 다양한 선수들이 많은 득점, 10점 이상을 해주면서 팀을 이끌어갔던 단국대학교 특히 이명관 선수는 더블 더블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16득점 그리고 14개의 리바운드. 아 또다시 득점 정혜인 연속 득점입니다. 6점까지 추격하는 전주비전대학교. 자 많이 좁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단국대학교 쫓기는 입장이 됐습니다. 김은비가 줄 듯 하지만 다시 이민주가 뒤로 연결해줬습니다. 이명관 돌파할 때 수비 파울. 자 밀었다는 판정이죠. 자 계속해서 공격 이어가는 단국대학교 점수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6점 차. 자 6점 차는 금방이거든요. 3점 2개면 동점이에요. 자 강현수 인사이드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비 성공. 전주 비전 앞으로 가야죠. 밀어줍니다. 이예비.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면서 공격 이어가는 전주 비전. 왼쪽 정혜인 그리고 드리블 돌파 김은지. 자 또 석점 시도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예비의 석점 이번엔 링을 외면합니다. 김민정이 넘어왔죠. 다시 단국대 김은비 솔트 타다가 안쪽으로 패스해줬습니다. 이민주. 자 이민주의 플레이 하지만 수비 파울로 끊습니다. 정형관 선수가 3번 이수현 선수인가요? 자 이수현 선수의 파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수현 선수의 파울 3번 이수현 팀 반칙에 걸려있나요? 사이트 두 개를 이민주가 던집니다. 앵글 성공. 이민주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자,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도 성공합니다. 이민주 선수의 오늘 경기 다섯 번째 득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군요. 1쿼터에 석점슛 한 방, 그리고 2쿼터에는 자유투 두 개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민주 선수입니다. 이 선수 2학년 마산역으로 졸업한 선수였고요. 자, 파고듭니다. 정혜인 올려놨고 득점. 아, 정혜인 선수가 2쿼터 들어서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쿼터엔 득점이 없었는데 2쿼터에만 지금 6득점을 올려주면서 팀의 공격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석점 시도 짧아요. 리바운드 이 공을 다시 단국대가 따냅니다. 다시 단국대 왼쪽에서 석점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명원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대로 공이 나가면서 공격 전주 비전대학교로 넘어옵니다. 자, 전주 비전대학교 6점까지 점수를 좁혔는데요. 한 걸음 더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정영관 안쪽 잘 졌어요. 정혜인 비었죠. 정혜인 득점. 정혜인 선수가 8득점 2쿼터에만 몰아넣으면서 점수는 넉 점 차로 좁힙니다. 27-23. 역시 2쿼터에 강한 전주 비전대인데요. 2쿼터에 득점력이 강했던 전주 비전대학교. 기록대로 2쿼터 많은 득점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 휘슬. 자, 공격권이 넘어갔군요. 자,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단국대학교 턴오버. 실책을 하면서 공격권이 전주 비전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주 비전대학교 흐름이 완전히 넘어왔는데 전주 비전으로. 자, 그 흐름을 잘 타야 되겠습니다. 이수연 오른쪽 파고듭니다. 여의치 않았고요. 이예비 올려놨어요. 들어갔다 나옵니다. 하지만 공격권 리바운드 과정에서 단국대학교의 강현수의 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 비전대학교 다시 공격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넉 점차. 자, 한 번 더 좁혀질 수 있을지요. 정혜인 그리고 왼쪽에 김은지 석점 빗나갔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강현수. 단국대학교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이명관. 자, 이명관이 천천히 드리블 하면서 뭔가 만들어내고자 할 텐데요. 자, 김은비가 석점 성공하네요. 김은비의 석점. 또 하나 더 해주는 김은비. 자, 비전대학교가 열심히 추격하고 있었는데 그 추격에 일단은 찬물을 살짝 끼얹었던 김은비 선수의 석점이었습니다. 30-23. 자, 이수현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강현수. 자, 단국대학교가 석점에 이어서 분위기를 다시 또 가지고 오는 느낌인데요. 단국대학교는 여기서 득점을 해서 분위기를 다시 확실히 가지고 와야 되고요. 전주비전은 수비 하나 성공하면서 이 리듬을 확실히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민정. 자, 리바운드. 자, 이미 나갔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자, 이민주 선수가 끝까지 달려가서 나가는 공을 비전대학교 선수들 맞고 나가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터치아웃이 선언된 상황. 7점차 앞서고 있는 당국, 뒤지고 있는 전주 비전입니다. 자, 좀 더 조금 전에 압박을 했는데 더 압박할 수 있을지. 자, 두 점씩 더 들어가지 않았어요. 툭 치면서 루즈볼을 따내는 김은지. 자, 그리고 석점 이수연. 아, 한 바퀴 구르고 나옵니다. 추격 실패 전주 비전대학교. 자, 이제 2쿼터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점수차가 일단은 좀 좁혀졌는데 가장 적게 좁혀졌던 점수차에는 못 미칩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정혜인. 자, 전주 비전 득점이 필요한데요. 정영관이 뒤로 이수연 왼쪽. 다시 정영관 파고듭니다만 아, 바이레이션이에요. 정영관의 트래블링. 정영관 선수의 트래블링 바이레이션. 자, 이렇게 공격권이 다시 당국대로 넘어갑니다. 자, 이 아쉬운 상황 당국대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고 전주 비전대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슈팅 미스 그리고 실책까지 나오면서 두 점 차까지 쫓아갔던 지금 2쿼터인데 다시 7점 차로 점수는 벌어졌고 그리고 공격권도 당국대학교에게 내줬습니다. 7점 차. 하지만 앞서고 있는 당국대학교도 그렇고 지고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도 코칭 스태프 쪽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쿼터 2분 46초의 시간이 멈춰져 있고 전주 비전대학교가 23점 그리고 당국대학교가 3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점 차에서 두 팀의 경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이수현 선수가 오늘 주장으로서 부담감이 좀 있는지 상당히 많이 던져주고 있고 공격을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득점으로 아직 많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선수가 지금 두 점에 머물러 있는데 이 선수가 오늘 좀 더 터져줘야 비전대학교는 조금 더 수월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태형 감독.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작전 지시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내리는 모습이 잠시 잡혔고요. 자, 비전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코트로 들어왔습니다.
점수 30대 23, 7점 단국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이 쿼터 2분 46초가 남았습니다. 2분 46초 남은 상황. 자, 단국대학교가 공격을 이어가면서 경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쿼터에도 앞서고 있는 단국대학교, 하지만 1쿼터 끝났을 때보다 5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더 좁혀야 되는 전주 비전, 그리고 더 도망가야 되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자, 이명관 돌파 슛. 수비 파울인데요. 자, 자유투수가 주어지나요? 일단은 7번 선수요. 김은지, 전주 비전 김은지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김은지 선수 개인 파울 두 개째. 그리고 슛 동작이라고 슛 동작으로 간주가 됐군요.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이명관 선수입니다.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이명관 선수입니다. 2학년 가드 이명관 첫 번째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1구 성공. 점수가 8점 차.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이수연. 점수 8점 차인데요. 김은지 왼쪽으로 이예비. 다시 이수연. 김은지 다시 뒤로 연결해줍니다. 이수연 드리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수연 올려놨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이민주. 석곡으로 나가는 단국대학교, 하지만 수비는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석점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에어볼. 자, 리바운드 따내는 전주비전대학교. 그리고 마지막에 김민정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의 고태창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1분 53초 남은 2쿼터. 전주비전대학교와 단국대, 단국대학교와 전주 비전대학교의 맞대결. 31대 23, 8점 단국대학교가 앞서고 있고요. 전주 비전대학교의 고태창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해서 지금 작전 시간 중입니다. 자, 여기서 전주 비전은 점수차를 좀 더 좁히고 3쿼터를 맞이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좀 더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1분 53초 시간은 양 팀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게 충분한 그런 시간입니다. 현재 8점 차, 8점 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놓고 3쿼터로 갈 수 있는 비전대가 되어야 되겠고, 반면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격은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두 팀 선수들 이제 쿼터로 들어올 텐데, 쿼터로 들어올 텐데요. 자, 일단 먼저 비전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쿼터로 들어왔습니다. 자, 정혜인 선수 모습인데 이 쿼터에만 지금 8득점을 넣어주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정혜인 선수입니다. 자, 이제 이수연 선수만 좀 더 득점을 해준다면 전주 비전대학교 조금 더 좋을 텐데, 자, 이수연 선수가 지금 두 점에 묶여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득점 말고 다른 면에서도 팀에서 중심이 되는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 득점원이기 때문에 득점이 필요한 이수연 선수입니다. 왼쪽 정혜인. 안쪽 파고듭니다. 하지만 아, 공이 나갔군요. 자, 드리블할 때 공이 엔드라인을 벗어났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공격권 다시 단국대학교로 넘어왔고요. 이 쿼터 남은 시간 1분 42초입니다. 자, 비전대학교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어요. 한 점이라도 더 좁혀야 되는 비전대학교인데, 일단은 점수차 다시 8점 차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민주. 자, 숏 모션 하다가 들어와서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그대로 두 점 들어갔고요. 바스켓 카운트 얻어내는 단국대학교의 9번 이민주 선수입니다. 아, 바스켓 카운트 오늘 경기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단국대학교의 9번 이민주 선수입니다. 자유투 준비. 추가 자유투까지 꽂아놓습니다. 이민주의 추가 득점 34대 23, 점수차 11점 차로 만듭니다. 자, 어느새 11점까지 다시 도망가는
단국대학교인데요. 자, 예비 들어갔다 나왔어요. 자, 정확하게 던진다고 던졌는데 이 공이 그냥 한 바퀴 구르고 나왔습니다. 더 도망가야 되는, 그리고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낸 단국대학교. 안쪽으로 좋습니다. 자, 파고 들었습니다만 또다시 드리블할 때 공이 라인 밖을 나갔다는 심판 판정. 공격권 다시 전주 비전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전주 비전 입장에서는 한시름도 돌렸고 한 한 번 더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2쿼터 45초 남았습니다. 안쪽으로 잘 줬어요. 정혜인 올려놨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도 뺏깁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단국대학교. 34-23 많은 점수 앞서고 있는데요. 자, 이민주가 석점으로 던져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이수연. 자, 그리고 앞으로 빠르게 나가보는 전주 비전 하지만 파울로 끊는 김민정 선수입니다. 단국대학교 8번 김민주의 파울. 정영관. 자, 피치가 조금 불안했었는데요. 드리블 들어갑니다. 이수연 안쪽 잘 줬어요. 올려줘야 되는데요. 들어갔어요. 바스켓 카운트. 자, 이 김은지 선수도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플레이를 만들어줍니다. 온양여고를 졸업한 3학년 김은지 자유투 하나 더 얻어냈습니다. 25-34 9점 차. 자, 이 자유투를 성공하면서 8점까지 갈 수 있을지요. 8점 차까지 갑니다. 득점 성공. 김은재 자유투 성공. 아, 이번에는 또다시 공격권이 넘어갔어요. 턴오버가 또 나왔습니다. 자, 김태호 감독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선수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곧바로 공격권이 전주 비전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남은 시간 6.5초, 이제 3초, 2초 던져야죠. 정영관 슛! 2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대로 2쿼터까지 마무리됩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얻었던 전주비전대학교. 그러면서 점수를 조금 더 좁힐 수 있었는데 일단은 8점 차로 2쿼터를 끝내는데 만족해야 됐습니다. 자, 1쿼터를 하지만 1쿼터 끝날 때 12점 차였기 때문에 지금 2쿼터를 끝난 시점 8점 차, 점차를 넉 점 줄이는 전주비전대학교인데요. 자, 이 분위기로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면 3쿼터, 4쿼터 뭔가 다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주비전대학교고요. 반면 또 그 모습을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단국대학교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쉬었다가 3쿼터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경기 후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전주비전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전주 비전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2017 남녀 대학 농구 리그 여자부 경기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주 비전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와 전주 비전대학교의 전반전 함께 하셨습니다. 전반전 1, 2쿼터 두 팀의 비교를 좀 해보죠. 득점은 26-34 단국대학교가 8점 앞섰고요. 2점 슛에 있어서도 단국대학교가 많은 득점을 했고 그리고 3점 슛도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여기 리바운드에서도 차이가 많죠. 리바운드에서 8개나 단국대학교가 많이 하면서 아마 이 8개 리바운드가 지금 앞서고 있는 8점과 아주 큰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앞서고 있었던 단국대학교의 1, 2쿼터 전반이었습니다. 자, 반면 이 리바운드에서 조금 더 전주비전대학교는 좀 힘을 내야 되는 그런 3, 4쿼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경기 그래도 점수차가 12점, 15점까지 났던 경기가 2점까지 좁혔던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비전대학교 끝까지 한번 붙어봐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시스트는 8개, 그리고 6개, 그리고 스틸은 단국대학교에서만 2개가 있었고요. 턴오버는 전주비전대학교 6개, 그리고 단국대학교가 5개를 기록했던 전반 1, 2쿼터였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 슈팅과 그 다음에 리바운드에서 조금 전주비전대학교가 밀리면서 8점 차 리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득점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전주 비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은 득점을 이예비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5번 이예비 선수가 해주고 있는데 1학년 선수 이예비 선수가 석점 슛을 3개를 꽂아 넣으면서 이예비 선수가 지금 전주 비전대학교선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나머지 3, 4쿼터에서도 이예비 선수가 좀 더 많은 득점이 필요하고 다음에 정혜인 선수가 또 2쿼터에만 8점을 득점을 하면서 팀이 조금 더 점수차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이수연 선수, 주장 선수죠. 조금 전에 중계석 앞에서 이 몸을 풀 때 보니까 석점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하지만 또 치압에서는 아직까지 두 점에 묶여 있는데 3, 4쿼터 때 또 살아나야 되는 이수연 선수입니다. 자, 반면 이제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단국대학교는 가장 많은 득점을 강현수 선수, 33번 강현수 선수가 11득점을 해주고 있고 리바운드도 무려 8개나 잡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번 이민주 선수가 8득점 센터를 맡고 있죠. 리바운드도 9개나 해주면서 잘해주고 있고 이어서 이명관 선수도 7점, 리바운드 6개, 그리고 김은비 선수도 6득점을 해주면서 팀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득점 분포도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확실히 지금 양 팀의 득점을 해줘야 되는 선수 중에서 단국대학교는 강현수 선수가 해주고 있고 전주비전대학교는 이 이예비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수현 선수까지 터져준다면 조금 더 전주비전대학교 점수차를 좁히면서 타이트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이 두 팀의 이 쿼터별 누적 통계를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풀어드렸는데 1쿼터에는 이 극강이에요. 단국대학교가 146점,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는 87점. 2쿼터는 단국대학교가 오히려 좀 작습니다. 86점, 다음에 전주비전대학교가 105점. 더 많은 득점을 해왔었는데 오늘 경기도 비슷하게 그렇게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점수차가 2쿼터가 더 조금 더 좁혀졌고요. 넉 점 정도 좁혀졌습니다. 자, 반면 3쿼터 누적 기록을 보니까 비슷합니다. 두 팀이 단국대학교가 85점, 전주비전대학교가 86점 이렇게 비슷하고 4쿼터는 역시 전주비전대학교가 좀 더 많은 그런 득점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텐데 단국대학교가 1쿼터 좀 더 많이 도망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머지 2, 3, 4쿼터에서 비전대학교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에서는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선수가 이수현 선수인데요. 주장을 맡고 있고 이수현 선수가 참 욕심도 많은 선수인 것 같은데 오늘 많은 슈팅을 던져봤습니다만 한 점밖에 득점을 하지 두 점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점도 8개 던져서 하나 들어가고 석점은 4개를 던졌는데 한 골도 못 들어갔었는데 조금 전 연습할 때는 많이 들어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 4쿼터 때 이수현 선수의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이수현 선수가 터져주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전대학교 오늘 경기 정말 학교 이름처럼
비전이 좀 더 있는 그런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현 선수 키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나머지 3, 4쿼터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반면 당국대학교에서는 이 이수현 선수를 지금 잘 막고 있거든요. 꽁꽁 묶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 묶어야 오늘 경기 좀 더 쉽게 그리고 승리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격에 있어서는 지금 뭐 당국대학교 선수들, 넣어줘야 될 선수들, 지금까지 해줬던 선수들이 꾸준히 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대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당국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3쿼터가 시작이 됩니다. 3쿼터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전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이수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자, 끝까지 뛰어가면서 자 따내봤었는데 마지막에 당국대학교 선수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자, 계속 당국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협이 뒤에서 타이트하게 맨투맨 수비를 하고 있는 당국대학교입니다. 자, 석점 멀리서 던졌는데요. 짧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당국대학교 이명관. 그리고 호른이 직접 몰고 넘어왔습니다. 다시 이명관. 한선영. 왼쪽으로 이민주가 외곽까지 나왔습니다. 한선영 다시 들어가는데요. 오른쪽으로. 자, 이명관 드리블. 이명관 점프 두 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잡아냈어요. 이예비의 리바운드. 자, 이예비가 직접 치고 그대로 가다가 뒤로 연결합니다. 조금 더 과감했으면 어땠을까. 아, 석점 열렸어요. 하지만 들어갔지 않았고 리바운드 본인이 직접 따내는 정형관. 이번엔 정인 석점 들어갑니다. 이 쿼터부터 폭발하고 있는 정인. 석점 하나 더 추가하면서 점수 34-29, 5점 차를 만듭니다. 자, 정혜인 선수가 이 쿼터부터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이수현 선수 대신에 정혜인 선수가 터져주고 있는데요. 이명관 빠르죠. 레이업 실패합니다. 오른쪽 정형관. 전주 비전대학교 3쿼터도 출발이 좋은데요. 점수 5점 차로 좁혔습니다. 이예비 석점 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자, 오랜만에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전주 비전이었는데 이 공을 가로채기 당했습니다. 자, 역시 강현 선수가 공을 뺏어냈고 직접 드리블 안까지 파고들면서 득점. 자, 본인이 뺏어내고 그리고 본인이 득점까지 성공하는 강현수 선수입니다. 대단하네요. 다시 7점 차. 이수현 안쪽 파고듭니다. 돌면서 뒤로 연결. 정영관. 자, 정영관 드리블하다 놓친 공. 다행히 뒤에 정인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정영관. 정영관 두 점 들어갑니다. 정영관의 깨끗한 두 점 슛 성공.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 36-31입니다. 5점까지 추격 허용하고 있는 한국대학교 공격. 안쪽으로 패스. 강현수가 뒤에 나왔고요. 샤클라 고쳐. 4초 레이업 돌파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이수현입니다. 그리고 속공으로 갑니다. 자, 공격이 너무 많아요. 직접 가죠.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찬스로 치는 전주 비전. 그리고 역습으로 가는 당국대학교. 하지만 이수현 선수가 파울로 깼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3번 이수현 선수의 파울. 자, 이수현 선수가 파울 세 번째 파울이군요. 자, 이수현 선수가 파울 3개. 아직 두 개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파울 관리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이수현 선수입니다. 득점이 지금 많이 없어도 팀의 중심이거든요. 이수현 선수가. 계속되는 단국대학교 공격. 이명관 이쪽 열렸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이명관. 다시 공격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레이업 성공. 자, 강현수가 툭툭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수비를 등지면서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7점 차 38-31. 이예비 돌파 하지만 수비 파울입니다. 당국대학교 6번 선수입니다. 김은비 선수의 파울이 자꾸 선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김은비 선수의 파울입니다. 오른쪽 이수현. 비전대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자, 정용관 드리블로 젖혀냈고 쉬웠다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다시 따내는 한국대학교 이민주 선수. 자, 그리고 빠르게 넘어왔습니다만 수비도 이미 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비 오른쪽. 자, 파고들어요. 하지만 실책이에요. 자, 드리블 실책이 나오는 단국대학교 한선영입니다. 한선영 선수 그대로 발 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38대 31 다시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낸 전주비전대학교. 홈 학우들의 응원 소리도 조금씩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정혜인. 자, 정혜인 파고들면서 놓쳤어요. 정혜인 실책.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명건 오른쪽 연결 올라가야죠.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공 리바운드 따내는 이명관 선수입니다. 아, 리바운드 정말 잘하는군요. 이명관 선수 계속되는 오펜스 리바운드, 디펜스 리바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이수연 따내는 리바운드 전주 비전입니다. 자, 왼쪽 파고들 때 수비 파울입니다. 한국대학교 11번 이명관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명관 선수의 파울. 이명관 선수는 세 번째 파울입니다. 자, 한국대학교의 에이스 이명관 선수도 파울이 세 개를 범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자, 이예비 선수가 던졌는데요. 들어갔다 나왔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정혜인이 따냈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전주 비전. 정영과, 아, 잘 돌았어요. 그리고 슛! 마지막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손을 높이 들면서 파울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6번 선수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단국대학교에. 자, 단국대학교 6번 김은비 선수가 다시 파울을 범했고, 그리고 고태창 감독, 전주 비전에 고태창 감독이 작전 시간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점수 38대 31, 7점 차, 그리고 3쿼터 5분 10초가 남은 상황에서 전주비전대학교 고태창 감독이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전주비전대학교 한때 점수가 15점까지 벌어졌는데 점점 점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물론 두 점까지 육박했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점수차는 7점 차군요. 38대 31, 7점 차. 그리고 공격권도 전주 비전대학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격에 따라서 점수차가 조금 더 좁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자, 반면 단국대학교는 계속 앞서고 있다가 다시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자, 7점, 5점까지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데, 자, 단국대학교로서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위기를 단국대학교가 잘 넘어가면서 이 리드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비전대학교가 지금 기회를 잘 살려서 이 7점 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요. 3쿼터 5분 10초 남았습니다. 자, 점점 더 응원 소리가 커지고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 체육관인데요. 자, 점수가 지금 손에 잡히는 점수차로 좁혀졌기 때문에 홈 학우들도 열성적으로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응원이 빛이 날지요. 비전대학교 공격 이어집니다. 김은지 돌파. 자, 더블팀. 자, 강력한 수비. 아, 그대로 공격권 단국대학교로 연결되는군요. 전주비전대학교의 실책입니다. 턴오버. 공격권이 단국대학교로 이어지면서, 자, 전주비전대학교의 추격은 잠시 뒤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이민주 다시 뒤로. 한선영 돌파합니다. 한선영 레이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한선영입니다. 자, 한선영 선수가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어요. 추격을 하고 있는 비전대학교인데요. 자, 이 추가 자유투 또 추격을 따돌려야 되는 당국계획에선 중요합니다. 한선영 자유투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41대 31. 점수 10점 차. 다시 두 자리 숫자로, 두 자리 숫대로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두 자리 수로 벌어진 점수차. 자, 뒤에서 걸렸죠. 줄 데가 없습니다. 자, 다시 안쪽으로. 외곽 손에 걸렸는데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정혜인.
살아났고 샤클락에 쫓겨서 던졌는데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 단국계학교 넘어왔습니다. 김은비 그리고 오른쪽 한선영. 한선영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곽 연결 이명관 던지지 못하고 인사이드로 투입 강현수. 자 강현수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수비 파울이군요. 자 수비 파울입니다. 정용관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정용관 선수는 개인 반칙. 41대 31 뒤로 연결해줍니다. 이명관 오른쪽으로 강은지 들어갑니다. 강은지 2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전주비전. 다시 한번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요. 10점 차 여전히 뒤져 있습니다. 왼쪽 석점 시도 깨끗하게 꽂히는 이예비 석점. 오늘 석점만 4개째를 꽂아놓습니다. 41대 34 자 단국대학교 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비전대학교. 공 뺏어내는 이예비. 이번엔 스틸 왼쪽으로 연결 정혜인 다시 이예비. 아 정혜인이 준비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공 살아있습니다. 비전대학교 10점 뒤지고 있고 남은 시간 3분 10초. 이수연 안쪽 잘 줬어요. 강은지 올라갈 때 수비 끊어냈고 다시 뒤로 연결 던져야죠. 정혜인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추격 실패. 리바운드 따내는 단국대학교. 자 2점 이명관 들어가 따라옵니다. 자 이번에는 리바운드는 전주 비전대학교가 따냅니다. 비전대학교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얻었고요. 응원 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관 자 파고들죠. 자 돌아오는 이예비 멈네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6번 선수의 파울입니다. 단국대학교 6번 김은비 선수가 다시 파울을 기록하는군요. 세 번째 파울. 자 그렇게 되면서 공격권 다시 비전입니다. 정혜인 그리고 이수연 이예비. 예비 파고들다가 줘야죠. 하지만 본인 직접 들어갔다 나오는 이예비의 두 점. 점수는 7점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를 따냈던 단국대학교. 이명관 선수가 왼쪽으로 김은비 한선영. 자 오른쪽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자 파고 들어가는데요. 자 슛 하지만 빗나가면서 이 공이 강현수에게 안겼고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리바운드 비전대학교 다시 달립니다. 왼쪽에서 뛰어들어가는 이예비. 이수연 다시 강은지 열렸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링 맞고 그대로 아웃되면서 공격권 다시 단국대학교로 연결됩니다. 자 고태찬 감독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자 이게 들어갔다면 단국계 입장에서는 더 많이 당황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비전대학교 이번에 아쉽게도 석점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단국대학교 공격. 하지만 단국대도 쉽게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단국대 왼쪽으로 연결 바운드 패스 강현수. 강현수가 팝니다. 오른쪽 연결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리바운드를 또 따내는 단국대학교 강현수. 그리고 한선영 강현수. 하지만 심판 휘슬. 아 바이올레이션이에요. 트래블링. 강현수 선수의 트래블링. 공격권 다시 비전으로 넘어갑니다. 자 양팀이 지금 3쿼터 이제 1분 1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3쿼터 마지막에 득점보다는 실책이 많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혼전 상황인데 이 혼란을 득점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또 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득점 기회 정영관 누점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단국대학교 3쿼터 남은 시간 이제 45초인데요. 단국대 공격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득점을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외곽 연결 열렸죠. 석점 들어갑니다. 이명관 석점.
다시 점수를 10점 차로 만드는 한국대학교의 3쿼터입니다. 자, 이예비 석점. 이예비도 그대로 응수해 줍니다. 석점 성공. 이예비 석점 5개째. 그리고 44대 37. 7초 남은 3쿼터. 수비 파울. 6점 1초 남은 상황에서 전주비전대학교의 파울입니다. 전주비전대학교의 파울. 6점 1초. 자, 한 점 한 골 더 넣고 3쿼터를 마무리해야 되는 한국대학교. 막아야 되는 비전인데요. 석점 완성형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대로 3쿼터 마무리됩니다. 자, 마지막 3점 슛은 링을 외면했고요. 이대로 3쿼터가 마무리되면서 37대 44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점수 차가 조금이지만 좀 더 줄어들었군요. 1쿼터는 12점 차로 마무리됐고 2쿼터 끝났을 때 8점 차, 그리고 지금은 7점 차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4쿼터 더 기대가 되는데요. 4쿼터 어떤 양상으로 바뀔지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가겠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다시 전주 비전대학교 체육관으로 넘어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전주 비전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와 전주 비전대학교의 경기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3쿼터가 끝났고 이제 4쿼터를 맞이하는데요. 양팀 점수가 37대 44, 7점 차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농구에서 7점 차, 큰 점수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점수가 7점 차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대학교는 지금 쫓아가는 그런 재미에 좀 빠져 있을 거고, 단국대학교는 많이 압박을 받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맞대결, 두 팀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은 89대 61, 28점 차로 단국대학교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 경기 지금 7점 차, 상당히 단국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점수가 될 수 있고, 반면 비전대학교는 이제 7점이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 마지막 4쿼터에서 오늘 승부가 갈려지겠습니다. 자,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4쿼터는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8점 차. 자, 안쪽 파고듭니다. 레이업 성공. 4쿼터 시작은 이민주 선수의 득점으로 시작하는 단국대학교입니다. 9점 차. 이수연. 이수연 2점. 링 맞고 나왔어요. 자, 따내야죠. 살아있습니다만. 자, 살리려고 하는 패스가 단국대학교 선수에게 안겼습니다. 이명관의 오른쪽으로. 다시 이명관. 자, 안쪽으로 강현수. 정혜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만 뒤로 물러납니다. 이명관. 이명관 두 점 점프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툭 치면서, 자, 살려봤는데요. 뒤에서 이민주가 잡을 수 있죠. 이민주 왼쪽 연결. 한선영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아, 끝까지 수비하는 단국대학교 이민주입니다. 자, 방심하다가는 뺏길 수 있거든요. 자, 다시 정영관. 김은지. 정혜인 주고받으면서 공격 준비하는 전주 비전. 샤클락 4초. 자, 안쪽 파고듭니다. 두 점 성공합니다. 파고들면서 두 점. 김은지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은지의 일곱 번째 득점이군요. 오늘 경기 7득점을 해주고 있는 김은지. 점수 다시 46대 39가 됐습니다. 이명관. 자, 파고들면서 외곽에 찬스가 났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네요. 리바운드 싸움. 이명관 선수와 이 정형관 선수가 부딪혔는데 정형관 선수 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46대 39, 7점 차.
앞서고 있는 단국대학교. 계속 공격 이어집니다. 이명관 왼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이번엔 가운데로. 한선영. 한선영 파면서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강현수가 잡아냈고 다시 외가. 김원비 들어가네요. 김원비의 석점. 점수를 10점 차로 만들어냅니다. 상주여고를 졸업한 김은비 선수도 오늘 경기 석점 3개째를 꽂아넣습니다. 선주 비전 김은지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금 무리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단국대 김은비 드리블. 리바운드 따라했던 단국대학교. 다시 10점 차 두 자리 숫대로 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선영. 한선영 슛 던질 때 파울입니다. 자 외투 두 개. 2번 선수예요. 당국 전주비전의 2번 정용관 선수의 파울. 세 번째 파울. 그리고 왕현주 선수가 다시 들어가는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자 왕현주 선수가 이 부상도 좀 있어서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기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 선수만 확실히 뛰어준다면 전주비전대학교 좀 더 강한 모습일 텐데. 자 일단은 왕현주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1구 성공하는 한선영입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점수 11점 차. 그리고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두 번째도 꽂아넣는 한선영입니다. 점수 다시 12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7점으로 시작했던 4쿼터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툭 쳐내면서 공 따내는 한선영. 한국대학교 다시 공격인데요. 자 이제 연결이 됐어요. 이명관 다시 뒤로 돌립니다. 자 이민주가 비었습니다. 이민주 파고들면서 이민주 파울이에요. 왕현주가 파울로 끊습니다. 자 이민주가 돌파할 때 왕현주 선수가 파울로 끊으면서 슛 동작으로 인정이 됐군요.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왕현주 선수 오늘 첫 번째 파울. 자유투는 이민주가 던집니다. 마산여고를 졸업한 2학년 1구 실패. 점수 12점 차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2구를 준비하는 이민주. 두 번째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판 휘슬. 자 파울이 선언됐는데요. 자 지금 비전대학교의 선수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전주 비전대학교의 파울. 51대 39 12점 차. 자 전주비전대학교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3쿼터까지 잘해왔는데 4쿼터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경기를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자 피해서 석점을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자 어렵게 따내는 이수연. 그리고 파울. 6번이죠. 단국대학교 김은비 선수의 파울. 파울 4개입니다. 네 번째 파울. 하지만 점수 12점 앞서고 있는 단국대학교. 남은 시간 6분 40여 초가 남았습니다. 박현주 뒤로. 하지만 사인 맞지 않았습니다만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보는 강현수 선수입니다. 자 단국대학교의 수비를 뚫어야 되는 전주 비전인데요. 39점이 조금 오랫동안 묶여 있습니다. 왕현주 뒤로 연결. 어렵게 이수연이 공을 따냈습니다. 선수 넘어졌고 직접 석점 던집니다. 이수연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강현수. 넘어가는 한국대학교 김원비. 서둘지 않습니다. 이명관. 다시 김원비 이명관 이어받았습니다. 자 이민주가 줬는데요. 이게 멋진 플레이가 나왔군요. 이민주의 멋진 패스. 이명관이 그걸 받아먹습니다. 이명관 다시 두 점 추가. 점수 16점 차.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잡아서 두 점 만들어내는 이예비. 자 오랜만에 득점을 해주는 전주비전대학교. 하지만 점수는 12점 차. 자 비전대학교는 좀 더 시간이 가기 전에 10점 차 안으로 점수를 좁혀야 됩니다. 강현수 자 가로채기 시도.
하지만 왼쪽 열렸습니다. 두 점으로 김원비 들어가네요. 자, 김원비가 완벽한 페인팅 젖혀놓고 옆으로 가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연락점차. 자, 왕현주 쪽으로 투입해봤습니다만 두 명이 에워쌉에서 공격 저지하지만 파울이군요. 단국대학교 5번 한선영 선수의 파울입니다. 남은 시간 이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비전대학교 잘 쫓아왔었는데 자, 4쿼터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멀었어요. 그대로 나갑니다. 이예지 선수의 슛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예, 단국대학교와 비전대학교, 비전대학교가 4쿼터 나쁘지 않거든요. 4쿼터의 가장 강한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오늘 경기에서 4쿼터에서 득점보다 실점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턴오버예요. 반칙이군요. 어펜스 파울. 어펜스 파울을 범하고 마는 단국대학교의 선수들입니다. 자, 어펜스 파울이 됐기 때문에 공격권이 비전대학교로 넘어갔고 자, 그리고 단국대학교의 김태우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연락점차 그리고 4분 47초. 자, 점수는 어떻게 보면 넉넉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금방 뒤집힐 수 있는 게 농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는 김태우 감독의 작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만 좀 더 지나고 이 점수차를 유지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건 단국대이기 때문에요. 자, 하지만 비전대학교는 그 단국대학교를 뚫어내야 되겠습니다. 아, 비전대학교들 지금 점차가 조금 더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비전대학교 선수들이 힘을 내달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선수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4분 47초입니다. 자, 이 시간 자, 비전대학교가 한 번 더 챌린지를 하면서 쫓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단국대학교가 지금의 분위기, 승기를 잡았는데 이 분위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요. 연락점차에 4분 47초입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단국대학교, 비전대학교는 추격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선수들이 다시 코트로 들어오고 있고요. 자, 오늘 비전대학교는 이예비 선수가 석점을 아주 많이 꽂아주고 있는데요. 석점 슛을 5개나 오늘 성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실책이에요. 비전대학교 실책, 단국대학교 석공으로 나가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예비 선수가 공격을 끌었습니다. 이명관 왼쪽으로 다시 이민주 힙 뒤로 연결. 이명관 오른쪽으로. 자, 강현수가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심판 휘슬이 울렸습니다. 33번 강현수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강현수 선수도 파울이 4개째예요. 자, 단국대학교 강현수 파울 4개. 그리고 남은 시간 4분 이제 12초가 남았습니다. 연락점차 변함없습니다만 자, 비전대학교는 득점이 필요합니다. 이수현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도 따내는 단국대학교. 왼쪽으로 들어가죠. 강현수 뒤로 한선영. 자, 이명관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따내는 한선영. 이번엔 오른쪽이 비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석점 깨끗하게 꽂아놓는 단국대학교 6번 김은비 선수입니다. 자, 김은비 선수도 이 석점슛만 오늘 경기에 4개를 보여주면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점슛만 4개예요. 아, 지금 잠시 부상이 잠시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잠시 심판들과 선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부상이 아닌 듯합니다. 이예비 선수가 잠시 아파하면서 있었는데요. 다시 비전대학교 공격입니다. 점수가 더 벌어졌네요. 17점 차 그리고 실책이에요. 자, 왕현주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에 복귀를 했는데 이번 시즌 거의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뛰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 자, 오늘 경기 아직까지는 몸이 온전치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수 17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선영 안쪽으로 투입. 이명관이 다시 뒤로 한선영.
이번엔 한 선수 돌파 드리블 레이업 성공합니다. 더 도망가는 단국대학교 60-41 19점 차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3분 5초. 이수연. 자, 비전도 끝까지 가봐야죠. 이수연 두 점 시도 하지만 수비 파울입니다. 이수연 선수의 파울. 이수연 선수가 돌파할 때 한선영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한선영 선수는 두 번째 파울. 그리고 선수 교체가 있는 단국대학교입니다. 강현수 선수를 빼고요. 3번 박세원 선수를 투입합니다. 이 3학년 강현수 선수를 빼고 1학년 박세원 선수. 화봉구를 졸업한 170cm의 1학년 포워드입니다. 1구 성공하는 이수연. 자, 허리 던지고 나서 살짝 감이 좋지 못했는지 몸을 한번 비틀어봤는데요. 득점 성공합니다. 이수연 선수가 오늘 이제서야 득점이 오랜만에 터져주는군요. 오늘 몇 점밖에 없는 이수연. 60-43 17점 차. 남은 시간 2분 45초. 이민주가 안쪽으로 다시 이어받는 이민주. 안쪽으로 선수 좁혀옵니다. 이민주 파고드는데요. 두 점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이명관. 다시 뒤로 연결. 한국대학교가 오늘도 리바운드에서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선영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네요. 한선영. 한선영도 석점 슛 대열에 가세합니다. 점수 20점 차 63-43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수연. 그리고 가로채기 시도하지만 실패. 두 점 놓쳤어요. 아쉬운 김은지의 두 점 시도. 자, 공격 시도하는 단국대학교. 이제 남은 시간 2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20점 차. 자, 전주비전대학교가 정말 4쿼터 시작할 때마다 7점 차. 오늘 뭔가 사고를 한번 치나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단국대학교의 저력이 계속해서 보여지는군요. 자, 이번 공격 실패 리바운드를 따내는 김은지입니다. 이수연. 자, 그래도 홈관중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해줘야죠. 오른쪽 정영관 돌파. 정영관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이명관. 다시 단국대학교 오른쪽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줬습니다만 슈팅으로 연결되지 못했고요. 남은 시간 1분 20초. 이명관 이민주. 다시 이명관. 이명관이 석점을 던집니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리바운드 싸움 다시 따냅니다. 그리고 두 점까지 성공하는 단국대학교 한선영. 자, 단국대학교 끝까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2점까지 또 만들어냈어요. 왕현주가 멀리서 던졌습니다. 아, 들어갔다 나오네요. 자, 아쉬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 전주 비전.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공격 오른쪽에서 석점 꽂아넣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박세원의 석점. 이제 50점 2초 68-43 25점까지 점수가 벌어집니다. 아, 정말 오늘 팽팽하게 경기가 갔었는데 4쿼터에서 급격하게 전세가 바뀌는군요. 자, 이명관 선수가 벤치로 잠시 물러나고요. 그리고 또 이민주 선수까지 빼는 단국대학교의 김태우 감독. 이제 식스맨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시간은 50점 2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유투 1구 이명관 성공합니다. 팀 파울에 걸려있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이명관의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도 두 번째는 실패하는군요. 그리고 그 리바운드를 따내는 단국대학교. 김민정 선수가 따냈고요. 박세원. 조금 전 석점을 성공했던 박세원의 돌파. 박세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두 개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39초. 왕현주 선수의 파울이군요. 왕현주 선수의 두 번째 파울입니다. 1학년 박세원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화봉구를 졸업한 1학년 박세원 포워드. 조금 전 시원한 석점을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자유투 1구 실패. 39초 남은 4쿼터 그리고 오늘 경기입니다. 점수 20점 차.
박세훈 두 번째 성공합니다. 다시 25점 차 만드는 단국대학교 뒤지고 있는 비전대학교입니다. 자, 승부가 어느 정도 기울었지만 비전대학교 끝까지 또 가야죠. 홈이거든요. 이예비 두 점 들어가고요.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자, 그리고 홈 하구들은 정말 끝까지 박수를 보내주는군요. 자, 방금 이예비 선수가 두 점을 넣고 초과 자유투를 얻어내자 또 관중석에서는 좋아 좋아라는 또 한 호성을 보내주는 비전대학교 학우들입니다. 물론 승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는 학우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대학 스포츠가 좀 더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투 이예비 성공. 이예비가 오늘 아주 많은 득점을 올려주면서 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팀 패배를 막기엔 조금 아쉬운 역부족입니다. 22점 차. 그리고 남은 시간 15초. 오른쪽 박세원 돌파. 박세원 놓쳤어요. 하지만 이 공을 잡아서 바스켓 카운트까지 만들어내는 단국대학교의 한선영 선수인가요? 한선영 선수가 맞군요. 한선영 선수가 득점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9.9초 71-47. 자, 어느새 점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자유투 실패. 리바운드 한국대학교 안쪽으로 노루 패스. 다시 뒤로 연결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이제 경기 끝납니다. 정용관이 멀리서 던져봤는데 이 공은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국대학교와 전주 비전대학교의 경기 단국대학교가 71-47 71-47로 비전대학교를 꺾고 다시 한번 4강 싸움에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71-47 점수차가 24점 차가 되면서 오늘 경기가 아주 많이 벌어진 그런 점수차가 됐습니다. 정말 이 4쿼터 시작 전까지만 해도 이 단국대학교가 많은 점수차를 앞서 나가지 못했고 비전대학교가 7점까지 따라갔었는데 결국 이 마지막 4쿼터에 이 단국대학교가 폭발하면서 26점 차를 만들었고요. 71-47로 단국대학교가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단국대학교는 3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4경기가 남았는데 이 4경기 잘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4강에 합류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나고 또 본인 팀뿐 아니라 4위를 달리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이 단국대학교의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도 결합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는 오늘 8번째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아쉽게 아직까지 시즌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게임이 좀 더 남아있으니까요. 전주비전대학교도 실망하지 말고 1승을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전주비전대학교는 다음 경기가 극동대학교를 만납니다. 홈에서 만나는데 극동대학교 1차전 때는 한 점 차였습니다. 한 점 차로 졌기 때문에 63-62 한 점 차로 졌기 때문에 이번 9번째 경기 다음 경기에서는 승리를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단국대학교는 다음 경기가 한림성심대학교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거의 이 경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한림성심대학교를 잡아야 되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이 두 팀의 남은 시즌 활약 기대해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로 열기를 더해가는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오늘 여자부 중계 전주비전대학교와 단국대학교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